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컨텐츠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처음 게스트로는 용세님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케치업이라든지 렌더링에 관한 팁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용세님에 대한 인터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모시게 되었고요.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스케치업 V-Ray 유튜버 용센입니다. 일단은 제가 노션으로 인터뷰를 할 내용들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오해를 사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센이 두 개가 똑같이 붙어가지고 저는 안센이고 용센님은 용센인데 제가 한참 10cm라는 가수들에 꽂혔을 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스토커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안경 쓴 센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죠, 맞아요. 예, 네, 거기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안경 쓴 센님인데 줄이면은 안센이 되네? 그래가지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 같아가지고 그걸 줄임말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센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는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때 수강생분들이 좀 많이 불렀던 게 이제 용센세라는. 이름 가운데 용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제 이름에 용자를 따가지고 일본어 센세에 합쳐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면 센세 중에 세를 뺀 거네요? 네, 그거를 이제 저랑 거기 학원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줄여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생각보다 입에 착착 붙더라고요. 그래서 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뭔가 만들어진 루트가 다른데 되게 비슷한 이름이 돼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여기까지 했고요. 케이스에 대한 홍보는 아마 마지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먼저 이런 팁들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보셨으면 하지만 뭐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보셨으면 하네요. 이거 되게 내용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케치업 모델링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용세님 같은 경우에는 실내 건축 쪽에 반영된 그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런 거에 있어서도 차이가 클것 같아. 모델링 방식에서 용세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익스테리어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관을 뽑는 방식 자체가 거의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을 때 요게 이제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토대로 매치 포토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그렇죠. 방향이 맞아지죠. 해당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시기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각이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서 요걸 토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전체 스케일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리게 되면 뒤쪽 배경 작업을 많이 해야 돼서 저희가 거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씬을 틀어서 건물의 스케일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 파일을 만든 수강생분이 잡아주신 건데 제가 말렸죠. 범위가 너무 이거면 커가지고. 상당히 작업량이 많겠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면을 먼저 잡습니다. 근데 이게 정면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실제 사람이 건축물을 보는 높이에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시야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거는 되게 낮게 잡혀져 있기는 한데 요거를 잡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 카메라 눌러서 정면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네. 저 지금 누르면서 방향성 잡는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쉽네. 찍을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워크 눌러가지고 네, 입구 쪽을 상세히 찍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네요. 디테일 샷이 되겠죠. 그다음에 뒤로 쭉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외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위에가 잘렸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건축물의 외관을 보려면은 그 위쪽 끝부분을 이렇게 보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전체 건물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뒤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눈 표시로 위로 올려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늘이 좀 보이면서 건축물이 네. 전체가 들어오는데 네. 여기에서 오른쪽 왼쪽의 선들이 다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소점을 넣어주시고 위로 올려주시면은 건물의 외관이 완성되는 거죠. 이거랑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걸 이렇게 하시는구나. 가지고 이거를 잡고 올리는 듯한 느낌. 렌더링을 하기 전에 사실 포지셔닝의 모델링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바라보는 현실점이 진짜 중요한 거라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구도를 먼저 잡는 걸 사실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델링은 둘째치고 구도를 잘 잡게 되면은 일단 잘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잡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잡는 경우가 꽤 많아요. 확실히 이렇게 하고 네. 포인트 퍼스펙트를 한 다음에 잡아 올리는 게 조금 더 사람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어쨌든 건축의 전반적인 건물의 모양을 다 보려고 하니까 위에서 봐야지 이런 게 보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또 네, 그런 걸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이거를 너무 많이 작업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계가 좀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나무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게 좋고. 아, 네. 그래서 사선으로 잡은 뷰도 있습니다. 아, 나무를 옮겨서. 네. 그러네. 보통 나무가 살짝 가려지는. 그러네. 뭐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여기까지 다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들락날락거려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부분일 거고. 프록시되어 있는 형태라서 렌더링 걸면 또 그쵸? 다른 형태로 느낌이 나오고. 다르겠죠. 아, 이게 그거군요. 네, 이게 그거. 아, 이게 아까 그랜더링이었구나. 네. 아, 진짜 잘 나온다. 이게 근데 이제 V-Ray에서 쓰는 그 테이프 프레임이랄 거야?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이게 V-Ray가 없어도 이렇게 깔리네요. 이게 원래 없어도 그 옮긴 원래 작업하던 스케치업에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옮겨지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그냥 궁금한데 요거를 이제 없애려면은 그냥 여기 요거를 쓰면 안 되겠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게 팔 열렸을 때 프레임이 잡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거. 아, 제가 갖고 있는 루비 중에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루비가 있어. 여기서 세이프 프레임을 찾으면 여기 이제 이런 기본적인 루비가 있어요. 여기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치면 나와. 요거를 그냥 리셋 버튼 누르면 아마 이게 돌아올 거예요. V-Ray 안 쓰시는 분들인데 V-Ray 쓴 분의 거를 받을 때 이렇게 리셋 버튼을 해주는 정도로 쓸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1.78 정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히고 1배로 하면은 1배로 잡히고 하긴 하는데 이 스포트를 보낼 때 우리가 재질의 이미지를 보낼 때 그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D 스포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APG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뭐 3840이 이제 4K로 시작되는 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2160인데 지금 이제 비율이 안 맞죠. 2160 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걸 0.25까지 최대치로 줄일 수 있거든요. 0.24까지 하면 저장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오케이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라인들이 되게 얇게 다르죠. 그러면 그림자까지 해서 넣으면은 저희가 보통 현상 설계할 때 요즘에는 스케치업으로 많이 현상 설계 내기도 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선 얇게 하고 그림자 넣고 하면은 꽤나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런 애들 이제 에셋들을 좀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아, 네, 그렇죠. 그런 부분만 잘 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델링 한번 볼게요. 이거 그대로의 모델링 내부신인 거죠, 이게? 네, 1층 내부인데 오, 구도가 상당히 여기서 모델링 할 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모델링 할 때 일단 보이는 부분만 모델링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축에서 하는 것만큼 루비나 이런 플러그인들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간단하게 뭐 계단 같은 경우도 그냥 박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창문 틀이라던가 천장이라던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면 분할해서 풀푸시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서 꽤나 디테일한데요. 최소한의 디테일만 저희는 그래서 벌레바지라든가 아니면 천장 몰딩 여기는 몰딩이 없기는 한데 일부러 그 라인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이게 마감재 분할 느낌을 좀 줍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내부에서 마감 분할제를 하고 네 검은색으로 이제 끼를 주고 그렇죠. 저희는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모델링의 방식이 다른 게, 네. 저희는 외관을 많이 만드는데, 외관 만들어 놓고 주변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경우도 차선 작업이라든가, 아. 주변의 지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외부의 디테일들도 꽤나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건축 설계하시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익스테리어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네. 디테일한 것 같아요. 나름 고증을 통해서. 그렇죠. 필요한 만큼 모델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든 간에 필요한 만큼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정말 많은 신이 필요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여기서 힘을 많이 줘서 끝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저희는 신 하나에 집중을 보통 하는 편이라서. 집중도가 되게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수업하게. 네. 저는 막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거든요. 아. 신이 막 상관없이 모델링을 하니까 되게 안 해도 되는 것들까지 만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차이가 많이 있네요. 네. 확실히.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안 만져도 될 부분을 만지는 이유가 네. 이게 정면도, 측면도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럴 때도 아. 이게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냥 아.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냥 모델링 거의 다 만들어내는 아, 네. 내부를 비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외관만 딱 만들어서 네. 네. 창문도 요철만 살짝살짝씩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껍데기 같은 네. 느낌으로 유리도 반사 재질을 세게 해가지고 안에가 잘 안 보이는 아. 근데 이제 아예 내부랑 외부 같이 만드는 경우에는 완전히 진짜 모델링이 건물처럼 만들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건물의 모델링 양이 진짜 많아져. 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신만 집중하게 되면은 이런 나중에 렌더링을 걸었을 때도 진짜 집중해서 엄청 많이 커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쵸.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결과물이 좀 적당히 렌더링만 되면 끝나는. 근데 여긴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저희 단점이 한 곳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까지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여기가 좀 비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쵸. 이런 것도. 그래서 한번 틀면은 찍을 수 없는 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모델링하고 신이 하나인 거를. 그쵸. 입력해보고 있었거든요. 저 근데 뒤쪽에 사람 숨겨진 거 지금 봤네요. 사람이 있어요? 네, 원래. 아, 뭐야, 이거. 원래 지워야 돼. 뭐 어떻게 묻었대요? 이거... 아, 다리가 보이는구만. VA 같은 경우가 라이팅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쪽에 디스케이프랑 확실히 다르네. 그쵸. 이따가 저기 렌더링 이미지 이런 것도 있네. 아, 렌더링 이미지 있습니다. 아, 네. 이따 한번 봐야겠다. 아까 전에 그 모델링이. 네, 네. 여기서 좀 넘기시면은. 저게 주간신이라서 빛을 아마 굉장히 낮췄을 거예요. 이런 실제감이 좀 확실히 나네. 이건 이제 V-Ray 영역이라. 아, 신기해. 이런 것도 다, 지금, 면처리 같은 것만 된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군요. 너무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미지를 넣으신 걸까요? 모델링인가? 저번에, 네, 웨어하우스에서 가져온 건데. 아, 이게 지금 레탱글 라이팅이구나. 예, 맞습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펴가지고 내리는 거구나. 빛이 생각보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산란되는 비슷한 느낌과 이 선라이팅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미가 되면 확실히 이쁜 상태가 나올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없구나. 아 얘는 이제 코스모스라서 요거 자체 라이팅이 네, 있어요? 네 자체에서 라이트가 와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많다. V-Ray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는 부분이 제가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많네요. 이런 것도 다 코스모스일 거다. 네, 어떻게 보면은 소스를 가져다 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혹시 네. 이것도 코스모스인가요? 네, 전부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케이프도 코스모스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모델링 방식에 대한 부분은 하나 더 있네요. 와,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이거 봤던 거거든요. 아, 네. 인스타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네. 저희가 아까 요건가요? 아, 제가 이걸 봤었어요. 넘어가서 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종본이죠? 네 이게 다시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익은 거예요. 아, 여기서 맞다. 모든 렌더링이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럼 디테일들을 이렇게 이거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리핸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스케치업의 기본 툴인데, 아, 알죠, 알죠. 네, 이걸로 이제 짜글짜글하게 직접 그려가지고 다른 재질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사실 경험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많은 기능들을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도를 줘가지고 준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필드 오브뷰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필드 오브뷰를 이렇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쵸. 이게 씬마다 화각이 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네. 사선 뷰도 있고 정면 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화각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왜곡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50도 이하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꽤나 높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60 이상도 하는 경우도 꽤 많고, 왜냐면 익스테리어 같은 거니까 네. 되게 멀리서 보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아, 화각이 좁으면은 그쵸. 건물이 옹졸해 보여요. 그래서 전체 어쩔 수 뷰를. 없이, 네. 아.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아, 근데, 아, 이건, 이게, 아, 이것도 다그 프리핸드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프리핸드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안 쓰긴 하거든요, 원래. 아. 프리핸드를 쓰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 거구나.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좀 알려줬는데 되게 활용을 잘했어요, 이 아, 친구가. 친구가 한 거구나. 아, 수강생이긴 한데. 수강생이, 오케이. 네. 이런 부분 조금, 근데 이거 걸리지? 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겹쳐 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씬에서 찍을 때 괜찮다 하면 넘어갑니다. 건축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거못 보고. 이게 왜안 걸렸지? 이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회전시켜. 이렇게 이렇게 살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 그쵸. 오, 이것도 이런 것도 다 3D 웨어하우스에 있나요? 네, 웨어하우스에서 있는 그 재질이 입혀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걸 가져와가지고 최대한으로 반스나 이런 느낌만 살려서 작업을 하는 이거 겁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와, 보이지? 이거 이렇게 된 거다, 지금. 스케치업과 브이레이가 되게 위대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모델링이 시작이 달라지는 것 같고, 결과물에 대한 노출이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네. 그거에 따라서도 모델링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범위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많이 다른 것 같네요.